다음 세 번째 퍼즐입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Don't disappear.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라고 크레이그가 그 섬 경찰의 서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may find our man yet. 우리가 아직 그 사람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곧 찾을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상당히 재밌는 문장입니다. We may find our man. 우리가 우리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범인이죠. 범인을 찾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다는 말이 yes이에요. 그죠? 보통 yes을 부정문에 쓰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긍정문에 쓰이든 부정문에 쓰이든 그 쓰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법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문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법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문법은 없는데 왜 문법을 공부하는가? 이게 패러독스죠. 이게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왜냐니까 문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고는 두 개의 패러독스. 왜 문법이 없다고 얘기하나요? yes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의문문과 부정문에 쓰이는 건데 지금 이건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yes이 써여서 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그 사람을 찾을 거예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못 찾았을 뿐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법 yes은 긍정문에 쓰인다, 의문문에 쓰인다 라고 하는 문법은 없죠. 그런 문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도 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법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패러독스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패러독스죠. 자, 어쨌거나 세 번째 용의자가 또 체포되었고 재판에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변호사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아래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먼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 의뢰인은 사실 네이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스요코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디펜던트가 야, 제 변호사는 항상 진실만을 얘기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이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뭐 석방하거나 혹은 아스요코로 기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말이죠. 어떤가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 사람이 디펜던트가 변호사죠. If DA 디펜던트 변호사가 is a knight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참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말입니다. 그러면 참말이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네이버란 말이잖아요. 네이버가 하는 말, 이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마이 어토니가 항상 참말을 얘기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어토니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모순이죠. 그럼 모순이 되는 겁니다. It becomes, 아니죠? It leads to a paradox. 모순에 이거 됩니다. 그러니까 so DA can't be a knight. knight가 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if DA is a neighbor라고 합시다. neighbor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neighbor라고 하면은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이니까 그 지금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하나의 문장이 있고 두 번째 이게 또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거짓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둘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든 거짓말 전체 문장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DA가 네이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네이버입니다. My client is indeed a neighbor.
네이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디펜던트가 네이버이니까 디펜던트도 네이버라고 한다면은 이게 거짓말이 되고, 그러니까 말이 되죠. 말이 되죠. 그죠?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되고, 그럼 이게 참말이 되잖아. 이런 참말이 되고, 그러면 이가 거짓말이 돼야 되겠죠. 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스 요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스 요크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가지 경우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DA가 네이버이고, 그게 아니라 다시 연속적으로 and D, 그리고 dependent입니다. 역시 a neighbor인 경우, 그리고 and D is a knight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D도 네이버입니다. D도 네이버라고 한다면은 이게 거짓말이 되어서, 이게 거짓말이 되고, 이거 어차피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돼야 되겠죠?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D가 네이버이니까 이건 참말이죠. 참말이니까 이게 거짓말이 돼야 되고, 따라서 그거는 아스 요크가 됩니다. D가 네이버라고 한다면 D must be 아스 요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D가 나이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D가 나이트라고 한다면 이게 거짓말이 되죠. 그죠? 네이버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되고, 이게 거짓말이 되니까 뒤에 걸 볼 거 없이 요게 참말이 되는 거죠. 이게 참말이 되면은 요것도 참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DA가 네이버라고 하는 말과 모순돼 버리죠. 그죠? It leads to a paradox.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가능한 것은 이 경우밖에 없죠. 그죠? DA가 네이버이고, D도 네이버이고, 그리고 D가 아스 요크가 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가능하고 위에 두 개는 논리적 모순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경우. 얘는 패러독스. 불가능. 얘도 패러독스.